너무 들이대가지고 옛날 일이지 너무 들이대서 성욕이 왕성해서 너무 왕성해서 좀 자중시키려고 네. 결정적인 순간에 막 이상한 소리를 냈대요. 여자가 어떻게? 뭐라 그랬는데 가자 자 하 오빠 하 아, 오늘은 보내주신 사연은 아니고 사실 저의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네, 지인의 이야기인데 괜찮겠어요? 그분의 요청으로 약간의 각색을 했습니다. 네. 너무 마음에 드는 남자를 A양이 만났습니다. 최근에. 네. 근데 되게 잘생긴 건 아닌데요. 네. A가 좋아하는 외모 스타일이에요. 네. 일단 키가 186이야. 오. 아. 키가 186에 기골이 장대한 스타일. 아. 김복준. 기골 장대 아이콘이지. 네. 아, 이 남자다. 네. 라는 싶었고 매력을 상당히 느꼈대요. 그리고 남자분도 A의 어떤 적극적인 액션에 호감을 네. 느껴가지고 둘이 급 가까워진 거예요. 네. 어쨌든 A랑 그 남자분은 만난 지 한 달 만에 제주도로 여행을 갔고요. 첫 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A의 표현을 제가 빌리자면 아 일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싶었대요. 만족스럽구나. 왜냐하면 A가 내 지인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여태까지 많은 경험들이 있었는데 야 이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싶었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건 A양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아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헛짓거리 했나 싶더라고. 아 지금까지는 만난 남자가 아니었다. 아, 박지 씨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네요. 네네. 근데 한 가지 너무나 치명적인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딱 그거 한 가지래요. 진짜. 피니쉬가 빨랐나? 잠자리가 거듭될수록 약간 이제 불안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그 남자분의 절정에서의 신음소리. 왜요? 어떻게 A가 자기가 똑같이 흉내를 못 내겠대요. 근데 이제 어쨌든 A 흉내를 제가 들었을 때는 장르를 알려주면 창석이랑 나랑 제일 맞는 비슷한 가장 비슷한 걸 네가 골라줘봐. 강아지 있잖아 강아지. 강아지가 아니 앙 아니고 강아지들 왜 새끼 강아지니까 걸음이 막 이렇게 서툴잖아요. 그럴 때 산책 데리고 나가면 가끔 밟히거든 발을. 그랬을 때 내는 소리 같지. 저 소리 맞습니까? 그것도 약간 큰 애야. 되게 조그만 애들은 막 이러거든. 약간 내 느낌에는 그런 소리랑 뭔가 아픈 소리를 섞은 듯한 이상한 소리였어요. 창소 니가 한번 구해줘 봐. 약간 맞고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나도 들어본 적 없지. A가 구현한 소리로는 약간 이런 느낌. 느낌 느낌. 아니 더 높아야 돼. 막 그만하자. 어쨌든 그게 잠깐인데 급기야 이제 그 후에는 중간에 되게 그렇게 달아올랐던 몸이 아주 차갑게 그냥 식은 적도 있대요. 그것 때문에. 왜냐면 불안한 거야. 이제 절정에 가까워서. 그 소리가 들릴까 봐. 예상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다가 막. 그지. 어디선가 말티즈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헤어져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이제 그게 그렇게 좋다라고 느끼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이 충족한 외관이 있어서 평상시보다 더 좋게 느껴질 겁니다. 일단은. 근데 이게 깨질 수 있다는 거는 사실은 그 앞전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오페이스. 오르가즘 페이스라고 하죠. 오페이스 오사운드라고 제가 이름 붙여봤습니다. 오페이스 오사운드 과연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이거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저는 남자에게 야동을 볼 거 아니에요. 네. 여러 가지 작품을 두고 이제 따져볼 거 아닙니까. 오늘 밤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큰 고르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소리예요. 교성. 중국 작품을 안 보는 이유가 그쪽 교성은 안 맞아. 아 높나요? 아니 거기 그러니까 너무 성조가 있어. 아 진짜로? 아 신음에도 성조가 있어요? 성조가 있어. 그럼 일본은요? 세계 보편 국가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약간 월드 스탠다드가 됐어요. 이제. 아 일본 교성은? 아니, 저는 정확하게 장원이 형과 의견도 일치하고 네. 들려고 했던 예시도 일치합니다. 진짜? 너 똑같아? 네, 똑같아요. 중국? 안 봅니다. 일본 야동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내는 그 소리 있잖아요. 앵앵앵거리고 애기처럼. 그걸 남자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들었거든요. 아니, 애기 소리 내는 사람 아닌데? 애기 소리 아닌데? 아, 당근 어른이지? 야, 되게 진지해 지금. 애기 소리 아닌데. 내가 꽤 많은 작품을 봤는데 애기 소리 얘기가 거의 없었거든. 아니 막 되게 좀 톤이 되게 높잖아요.
그래, 그래. 난 좀 경박한 사운드 별로 안 좋아해. 어, 저도. 어. 그래서 그냥 꺼 음소거 해버리거든요. 아. 너무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우리가 예, 예로 든 AV 같은 경우는 그 소리 듣기 싫으면 다른 작품을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선택지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바로 포기가 가능한데, 만약에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한 번에 포기하기 좀 어렵지. 근데 이게 또 문제는 대놓고 그게 이상해서 아, 좀 걸린다라고 얘기하기도 편치 않은 주제라서. 그럼 두 분이 경험해 봤을 때 서 있던 상황도 죽게 만들 정도로 깨는 소리들이 있었어요? 난 너무 오바스러운 거 싫어요. 오히려 이렇게 참다가 이게 나오는 이게 좋지. 아~ 처음부터 끝까지 막 그냥 막 죽겠다는 거는 네네. 너무 가식 같아. 가짜 같아서.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 우리도 알아. 우리 알아. 그 정도 안다고 사람을 바보로 알아? 우리도 그런 퍼포먼스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복구 복구야. 이상형이고 너무 잘 맞는데. 나 이상형.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 아니고 이제 처음 만나서 사귀서 알게 돼서 첫 잠자리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딱 소리가 내 마음에 안 들어. 네네. 그럼 안 만나요? 그 이유를 얘기를 해서 헤어질 수는 없겠지만 다른 이유를 통해서 저는 안 될 거. 어쨌든 만약에 아, 예를 들어서 어쨌든 평생 들어야 할 소리잖아. 안 될 것 같은데. 어... 입에 뭐 빨간 볼 같은 거 넣을 아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딱. 야 이봐 바로 또 알아들어가지고. 까만 줄에 빨간 공이 좋아하는. 난 노란 공. 아 취향들 확실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똑같아. 어떤 통제당하는 상황을 좋아해. 두 사람이 보니까. 그러네. 둘 다 수동이야 수동. 그러니까 둘 다 수동이야. 제가 이거 오뚜밤에서도 얘기했는데 네. 그 SM 그러면 다 변태적 성행위로만 생각하시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전체적 성향을 나눌 때 S와 M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야. 그쵸? 수동과 능동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친해지면 잠자리 하기 전에도 물어본대. S냐 M이냐.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래서 그 궁합도 본다고 하더라고. 아 그러면은 진짜 예를 들어서 극 M과 극 M이 만나면 되게 힘들겠네. 진짜 힘들지. 힘들겠네. 어. 그렇지. 그럼 이제 UDT 훈련이지. 둘 다 자기 몸 묶어가지고 있는 거지 이렇게. 서로 수용소 되는 거지. 괴롭힐 줄 사람이 없어. 둘 다 포박상 되고. 둘 다 포박된 상태. 깜빵 동기인 거야 그냥. 빵동기예요 그냥. 만족시켜줄 수는 없어. 아 근데 그거는 어쨌든 네. 그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래 가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어떤 그런 상황은 최대한 내가 좀 통제가 가능하다면 예를 들면 진짜 입을 막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순간에 키스를 시도한다든지 약간 다른 식으로 좀 해결 방법을 찾아볼 것 아, 같아요. 키스 시도 괜찮네. 네, 네, 네. 아, 왜냐하면 저도 정민여 씨랑 되게 비슷한 생각을 한 게 네. 만약에 정말 외모가 그 A양이 말한 것처럼 완전 내 이상형이다. 이렇게 만나기도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얘를 조인성이야.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조인성 씨. 대놓고 진짜.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네. 나도 똑같이 잠깐의 그 소리를 참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난 잠자리에서 서로의 니즈를 확실하게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이야기는 좀 조심스러울 맞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남자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얘기해 준 사람이 없을 텐데 그리고 그만큼 잘난 남자면 자기 남성성이 좀 많고 자기가 좀 잘한다라는 자신감 이런 걸 가질 수도 있는데 이걸 지적당하면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서로 잠자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지금 남자는 일단 잘하고 있는데 여자만 이게 신경 쓰이는 거 아니야. 근데 둘 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이런 케이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를 얘기하는 건 좋지 않다. 그게 그 고칠 수 있을 범위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절정의 순간이라고 하면은 본인이 아무리 통제한다고 해도 그 순간에 그 소리까지 내가 정확하게 바꿔서 내야지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그래, 거지. 그럴 것 같아. 평상시에 뭐 오른손을 들고 있다는 걸 내리라고 할 수 있는 건 고칠 수 있는 범위지만 이 부분은 고치기 맞아. 어려운 말에도. 맞아. 진짜 바꾸기 어려운 부분이네요. 아, 지 참 어렵다. 아니라고. 부럽다. 그런 멋진 남자를 만날 수 있다. 아니 그래서 저도 얘기 듣는데 처음에 너무 황홀한 네. 거예요.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아 이렇게 이 나이에 이렇게 이상형의 남자를 만날 수가 있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나이에라면 나이가 좀 있습니다. 혹시 손문선인가요? 그 요즘 김복준 형사님이랑 만나세요? 문선아. 많이 거슬렸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그래서 요거와 이제 연계해서 욕구를 확 떨어뜨리는 순간들
혹은 내가 욕구가 확 떨어졌던 순간이 있으면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진짜 아는 사람 얘기거든요. 네. 네. 아는 분 얘기인데 아 진짜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래요. 남자친구가 너무 이렇게 너무 들이대가지고 옛날 일이지 너무 들이대서 못 오게 하려고 성욕이 왕성해서 너무 왕성해서 좀 자중시키려고 네. 결정적인 순간에 막 이상한 소리를 냈대요. 여자가 뭐라 그랬는데 가자 가자 나 할 것 같아 그런데 가자 막 이런데 아니 무슨 주식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아, 내가 비트코인인 줄 알았겠네. 아~ 그래가지고 실제로 정말 네. 남자친구 한동안 그렇게 잘 조르지 않았다고. 그건 좀 쉽지 않다. 아, 얼탈미 했을지 너무 궁금하다. 그러니까 정말 막 그 되려고 할 때 있잖아요. 아~ 그런 타입. 아니면 삽입 직전에. 삽입 직전에. 삽입할 때부터 이제 힘을 빼놓는 거지. 자. 아니면 올라갔을 때 약수 아줌마 춤을 네. 이거 알지 이거 올라갔을 때다 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자 하 오빠 하 이렇게 하 아 너무 웃기겠다 그럼 뭐 그런 기억에 남는 순간 없나요? 갑자기 좀 연배가 확 느껴지는 리액션 할 때 있어요. 아시는 분은 좀 적응 안 되더라고. 아이고. 약간 시냄인데 약간 저 뱃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신음 같은 거. 아, 막 이렇게 있다니까 이제. 사우나에 지지는 소리죠. 지지는 소리죠. 아이고 막 이렇게. 아 어쨌든 이게 별거 아니지만 별거 네. 아닌 것 같지만 오페이스 오사운드는 중요하다. 왜냐면 저도 어느 순간 내 소리가 약간 이게 별로 안 좋겠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코가 항상 코로 호흡을 잘 못하니까 개구호흡을 한단 말이야. 아. 근데 이게 약간 너무 좀 추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 이게 입으로 이렇게 하니까 되게 돌아가실 것 같고 막. 아 그럴 순 있겠다. 저렇게 계속 헉헉대면 그치? 되게 힘들어 보이고 자기가 잘못하는 것 같고 불안할 수 있지. 그리고 소리에 비해서 피지컬이 다른 생각할 때 아니 그 요 정도 소리네. 125cc 스쿠터인데 막 증기기관차 소리를 내니까 내 호흡 좀 조절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 예, 소리 때문에. 의외로 소리를 아예 안 내는 경우에도 또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그거 싫을 것 같아. 네. 근데 남자 중에 은근히 소리를 안 내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얼마나 많이 데이터를 갖고 계신데요? 한 4명? 네 명인데 양손으로 세냐? 여덟 명이냐? 저런 식으로 페이크를 두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참 민감한 부분이어가지고 참 얘기하기가 그런데 우리가 도움을 드린다기보다는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 힘들다 나는 이렇게 그래요.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궁합이 속궁합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런 거 다 포함이잖아요. 그렇지. 그럼요. 진짜 딱 그 부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의 리액션, 이전의 소리, 모든 과정을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뭐 속궁합이 안 맞는다고 볼 수도 있죠. 정민영아 초반에 했던 솔루션 괜찮은 것 같아. 사정의 순간이 다가올 때 키스를 시도해라.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 이건 주먹을 넣든지 손가락을 이렇게 쑥 넣든가 목구멍까지. 뭐가 손가락을 넣었는데 희동이처럼 그냥 되게 빨고 있으면 어떡해. 진짜 애처럼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어떡해. 강아지들 물 먹는 소리도 막 이렇게 소리 일단 뭐라도 시도해보자. 그래 이것저것 키스라던가 손가락을 한번 넣어보던가 그래요.